안녕하세요. 먹을 게입니다. 아, 너무 추워졌어요, 날씨가.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밖에서 대기하는 집은 진짜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남영동 왔는데 여기를 안 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들려봤는데, 들린 김에 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남영동의 남현동입니다. 대기에 전화번호를 적고 기다리니까 전화를 주셨어요. 순서가 돼서 들어가니 이렇게 상차림이 모두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2인석에 앉았고요. 우와, 일단 찬이 엄청 많았어요. 너무 잘 나오죠? 여기가 저희가 두 번째 방문이에요. 첫 번째로 왔을 때는 오빠 모임으로 해서 왔었는데, 그때도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오늘 다시 오고 싶어서 들렸습니다. 이렇게 밖에 있던 숯을 가져다 주시는데, 와, 이 숯에 고기를 구우면 안 마실 수가 없겠어요. 그쵸? 메뉴판을 보실게요. 돼지고기집이고요. 돼지고기가 항정살, 가브리살, 삼겹살, 목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곁들임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사로 드시기에 좋은 메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평일 5시 정도에 가서 대기를 걸고 한 4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앞에 한 10팀 정도 있었는데 금방금방 빠지죠. 아, 앉자마자 맥주를 시켜서 시원하게 한잔했습니다. 밖에는 추워도 아, 맥주는 계속 땡기네요. 짠! 오늘도 맛있는 저녁 감사합니다. 여기가 저희는 지금 1층 바로 입구 쪽에 앉았고요. 옆에 쪽으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지나가면 또 공간이 나오고 2층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김치찌개가 나오거든요. 또 김치찌개는 시키지 마시고 드신 다음에 추가로 시키시면 돼요. 고기는 가브리살이랑 목살 시켰어요. 제가 비계 있는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해서 목살 선택했고, 오빠는 맛있는 부위가 먹고 싶다 그래서 가브리살을 선택했습니다. 안 굽고 있는 이유는 전문가 직원님들이 오셔서 다 구워주십니다. 정말 편하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직원분이 오세요. 옆에는 이렇게 찬 준비하시는 공간이 있었고요. 저희는 기다리면서 반찬도 좀 보고 술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곁들임으로 쫄면 시켰어요. 아, 여기 쫄면 진짜 맛있거든요. 소스가 미쳤어요. 직원분들이 구워주고 계시는데, 반찬을 보시면 거의 김치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접시가 있는데, 앞접시에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게 소스 다섯 가지가 개인적으로 먹을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목살, 빨리 익어라. 저는 가브리살도 먹긴 하는데, 가브리살의 그 아삭함이 그렇게, 와, 맛있다는 아닌데, 오빠는 돼지고기의 그 특수 부위들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후기를 보셔도 가브리살이랑 항정살 맛있게 드셨다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브리살이랑 항정살 드시는 거 일단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목살 먹어봤잖아요. 목살도 진짜 맛있었어요. 담백하고. 고기 기다리면서 대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화대기랑 예약은 없는 것 같아요. 예약은 미리 말씀하시면 2층 공간이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직원분께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대기는 무조건 와서 전화번호 적으시고, 그 다음에 전화가 오면 앉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영돈을 즐기시려면 무조건 가게로 한번 와주세요. 저희가 평일이라서 한 40분 안에 들어왔지, 주말은 보니까 3시간씩도 기다리시고 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뭐 당연히 3시간, 4시간씩 기다리시는 것 같고요. 좀 애매한 시간, 뭐 3시 타임 아니면 7시 이후로는 그래도 대기를 좀 길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3시에도 들어오시려면 일단 대기를 11시, 12시에는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주말을 노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무조건 일찍 오셔서 번호 적으신 다음에 다른 거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먹을 수 있는 라면돈이라는. 오늘은 제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쫄면이에요. 진짜 채소 가득 들어가 있고요. 밑에 소스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벼서 같이 고기랑 먹으면 정말 얼마나 맛있게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김치찌개도 되게 칼칼한 맛이거든요. 진한 맛이라서 밥이랑 같이 드시면 아, 또 침 넘어가네요. 맛있습니다. 자, 쫄면은 잘라서 고기랑 맛있게 먹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젓갈류를 주시거든요. 오징어 젓갈도 나오고 조개 젓갈도 나와요. 고기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싱겁게 먹는 편이 아니고 좀 짭짤하게 간이 된 음식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젓갈류도 좋아라 하는 편인데 고기랑 같이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우와, 젓갈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리필 가능합니다. 드시고 좀 더 받아서 드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면치기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신옷을 입어서 참았습니다. 다음에 면치기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 먹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접시가 이거예요. 이렇게 개인 접시에 다섯 가지 소스가 나옵니다. 저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젓갈을 올려서 고기랑 먹어봤습니다. 생와사비 진짜 빠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돼지고기, 소고기든 생와사비랑 같이 드시면 정말 풍미가 달라져요. 이게 사시미가 아니더라도 생와사비는 꼭 같이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양파 절인 소스는 간장 기본 베이스인데 은은하니 괜찮았어요. 이거는 간이 세지 않아서 고기랑 젓갈이랑 올려서 먹기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아, 따봉 나왔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 먹느냐고 정신 없어가지고 잘 찍질 못했네요. 여기 보시면 김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아찌도 있었고요. 오,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백김치도 있고 양파절임 있고 그 다음에 쫄면은 많이 못 먹었어요. 밥을 많이 먹느냐고. 아, 김치찌개 진짜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쫄면 좀 남겼네요. 가서 저 대신 또 맛있게 드셔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막 대기석이 있는 건 아니라서 밖에서 기다리셔야 되고 안에 들어오셔도 테이블이 4인석, 2인석 기준이라서 6인 분들은 테이블 두 개 붙여서 앉으셔야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 생각해주고 와주세요. 자, 저는 또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